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워봅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过来 동사이샤, 와서 좀 뭐뭐해 보세요 패턴을 활용한 자, 세일 중입니다. 와서 한번 보고 가세요란 말 어떻게? 그렇죠. 来 정다저, 过来 看一下,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进行什么什么活动, 어떠어떠한 행사를 진행하다 패턴을 활용한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 어떻게? 그렇죠. 正在进行一加一活动,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동사 多长时间, 얼마 동안 뭐뭐 합니까? 패턴을 활용한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要等多长时间,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需要 시간의 양, 어떠어떠한 시간이 걸리다 패턴을 활용한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말하면 어떻게? 그렇죠. 조루 쉬어 10분종.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24강 뭐뭐슬 뭐뭐를 이라는 처치문, 받자문을 나타내는 상용실무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를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를 뭐뭐해 주세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뭐뭐슬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앞으로 이끌 때에는 반드시 전치사 바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강조문의 기본 형태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목적어가 주어 앞에 오는 도치문이 있겠고요. 두 번째, 주어 뒤에 바로 목적어를 취할 때, 즉 주어, 바, 목적어, 동사 이와 같은 처치문, 받자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회화문에서는요, 처치문, 받자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뭐뭐를 뭐뭐해 주세요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첫 번째, 뭐뭐를 뭐뭐하다, 바, 목적어, 동사. 두 번째, 뭐뭐를 뭐뭐해 주세요, 칭, 바, 목적어, 동사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뭐뭐해 주세요라는 문장은요, 칭, 바, 카, 주르륵 이렇게 응용해볼 수 있겠고요. 짐을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을요, 징바 싱리 주르륵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은 카드를 다시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징바카 짜이게이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짐을 올려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뭐뭐를 뭐뭐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를 뭐뭐를이라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앞으로 이끌 때는요, 반드시 전치사 바를 붙여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뭐를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징바 목적어 동사라는 멋진 패턴 다시 한번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짐을 뭐뭐해 주세요라는 문장은 징바 싱리 주르륵 이렇게 응용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노타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첫 번째, 노타 두다 우리말 한자 놓을 방자를 쓰시면서 팡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라는 말은요, 팡자이 장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놓다 두다라는 말을 放在这儿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짐을 올려주세요라는 표현을요, 뭐뭐해 주세요, 짐을 놓다 두다 어디 어디에 여기 이러한 구조로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请把行李放在这儿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를 뭐뭐해 줄 수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를 뭐뭐를 바, 목적어.
두 번째, 뭐뭐을 뭐뭐를 뭐뭐하다, 바, 목적어, 동사. 이걸 응용해서 뭐뭐을 뭐뭐를 뭐뭐할 수 있다란 문장을 능, 바, 목적어, 동사. 그래서 뭐뭐를 뭐뭐해 줄 수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 보면 능, 바, 목적어, 동사, 마 라는 멋진 패턴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목적어 자리에 트렁크라는 말, 짐, 상자라는 문장, 싱리샹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 열다라는 두 글자 동사, 딱, 카이라는 동사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닌, 넝, 바, 싱리샹, 딱, 카이, 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좀 뭐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뭇을 뭐뭐를 뭐뭐하다, 바, 목적어, 동사. 그리고 뭐뭇을 뭐뭐를 좀 뭐뭐하다라는 말을요, 바, 목적어, 동사, 이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뭇을 뭐뭐를 좀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칭바, 목적어, 동사, 이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뭐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이것을 좀 뭐뭐해 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칭바, 저거, 동사, 이샤 라는 멋진 패턴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이것을 좀 포장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요 남은 음식을 포장하다 라는 동사 따빠오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칭바저거따빠오이샤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구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짐을 옆으로 눕혀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옆으로 눕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뭇을 뭐뭐를 뭐뭐하다, 바, 목적어, 동사. 자, 짐을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을 칭바, 싱리, 주르륵 이렇게 말했고요. 자, 그럼 옆으로 눕히다라는 말을요. 가로로 눕히다, 뭐뭐하면서 놓다, 두다. 즉, 가로로 눕혀서 놓다. 여기서 잠깐,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다. 무슨 문? 연동문. 연동문에서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라는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방법을 나타낼 때 반드시 첫 번째 동사 뒤에 동태조사, 저를 사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저, 두 번째 동사. 예를 들어 걸어서 가다란 말을요. 조, 저, 취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옆으로 눕히다란 말을 가로로 눕혀서 놓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헝저 팡이라는 멋진 패턴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짐을 옆으로 눕혀주세요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징바 싱리 헝저 팡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짐을 차 트렁크에 넣어드릴게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짐을 뭐뭐 해드릴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뭇을 뭐뭐를 뭐뭐하다, 바, 목적어, 동사. 자, 짐을 뭐뭐하다, 바, 식리, 주르륵. 그래서 제가 짐을 뭐뭐 해드릴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워, 바, 식리, 주르륵 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 트렁크에 넣다, 즉 차 트렁크에 놓다 두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첫 번째 놓다 두다 우리말 한자 놀방자 쓰시면서 팡 이걸 응용해서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란 말을 팡 짜이 장소 차 트렁크에 놓다 두다란 말은요 놓다 어디 어디에 뒤에 구비된 상자 안에 이러한 구조인 팡 짜이 호 베이 샹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을 차 트렁크에 넣어드릴게요 라는 표현은요 제가 짐을
뒤에 구비된 상자 안에 놓을게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我把行李放在后备箱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수화물에 붙어있는 표를 떼어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를 떼어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뭇을 뭐뭐를 뭐뭐하다. 바, 목적어, 동사. 뭐뭇을 뭐뭐를 뭐뭐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칭바, 목적어, 동사. 그래서 뭐뭐를 떼어주세요라는 말을요. 뭐뭐를 취해서 내리다, 즉 떼어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칭바, 목적어, 취샤라는 멋진 패턴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화물에 붙어있는 표를 떼어주세요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에 수화물에 붙어있는 표, 짐 위에 짐표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请把行李上的行李票取下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수화물 보관 카드를 저에게 보여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를 저에게 보여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뭇을 뭐뭐를 뭐뭐하다. 바, 목적어, 동사. 뭐뭇을 뭐뭐를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은요. 칭바, 목적어, 동사. 그래서 저에게 보여주세요라는 표현을 만들어보면 첫 번째, 보다, 칸, 좀 보여주다, 칸, 칸. 저에게 좀 보여주다, 게이워, 칸, 칸. 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화물 보관 카드를 저에게 보여주세요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에 수화물 보관 카드, 즉 짐을 맡겨서 보관하는 카드 이렇게 이해해서 行李, 지중카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그렇죠. 请把 行李, 지중카 给我看看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짐을 방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뭇을 어디 어디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뭇을 뭐뭐하다, 바, 목적어, 동사. 그리고 뭐뭐까지, 어디 어디까지 가지고 가다, 즉 어디 어디까지 손에 들고 가다.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손에 들다, 나. 두 번째, 손에 들고 어디 어디까지 가다라는 표현을요. 나, 따오, 장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뭇을 어디 어디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바, 목적어, 나, 따오, 장소 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짐을 방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짐을 손에 들고 방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목적어 자리에 짐이란 단어 行李 그리고 장소란 자리에 방안이란 단어 房间里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我把行李拿到房间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릇을 밖에 놓아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뭇을 어디 어디에 놓아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뭇을 뭐뭐하다, 바, 목적어, 동사. 두 번째, 뭐뭇을 뭐뭐해 주세요, 칭바, 목적어, 동사. 세 번째, 그리고 어디 어디에 놓아두다라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놓다 두다라는 放,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 放在 장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뭇을 어디 어디에 놓아주세요라는 말을요. 칭바, 목적어, 放在 장소 라는 멋진 패턴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밖에 놓아주세요라는 표현을요. 목적어 자리에 그릇, 식사, 도구란 단어, 찬주이라는 단어와 장소 자리에 바깥쪽이라는 와이, 비엔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칭바, 찬주, 放在 外边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 드신 음료잔을
서비스 테이블에 가져다 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어디에 어디에 가져다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무엇을 뭐뭐하다, 바, 목적어, 동사. 그리고 어디 어디에 가져다 주다란 말을요, 어디 어디까지 가서 놓다 두다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놓다 두다, 放. 두 번째, 어디 어디까지 가서 놓다 두다란 말을요, 放, 到, 장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뭇을 어디 어디에 가져다 주세요라는 말은요, 뭐뭇을 어디 어디까지 와서 놓아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칭바 목적어 放到 장소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드신 음료잔을 서비스 테이블에 가져다 주세요라는 표현을요, 다 드신 음료잔을 서비스 테이블까지 와서 놓아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목적어 자리에 다 드신 음료잔 喝完的饮料杯라는 단어와 장소 자리에 서비스 테이블이라는 표현 후다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请把喝完的饮料杯放到후다이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코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은요, 뭐뭇을 뭐뭐를이라는 첫침은 즉 밧잠을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바카 동사, 카드를 뭐뭐해 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카드를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징바카 짜이게이워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징바 싱리 주르륵, 짐을 뭐뭐해 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여기에 짐을 올려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징바 싱리 放在这儿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请把这个 동사一下 이것을 좀 뭐뭐해 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이것을 좀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라면 어떻게? 그렇죠. 请把这个打包一下 이렇게 말했고요. 자, 네 번째, 请把 목적어 放在 장소 뭐뭇을 어디 어디에 놓아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그릇을 밖에 놓아주세요 말 어떻게? 그렇죠. 请把 餐具 放在外边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